술은 안 들리나 봐요. 야! 지금 올라오니까 비가 옵니다. 내려가야겠어요. 배고파. 오늘 아침은 라면입니다. 저 원래 그 솔로 지옥을 안 봤거든요. 시즌 1도 겨우겨우 다 보고, 시즌 2는 재미없어서 안 보고, 시즌 3도 한다고 하길래, 아, 그냥 뭐, 새로 하나 보다, 뭐, 이러고 말았거든요. 친구가 솔로 지옥 재밌다 해서, 연말에 다 같이 정주행을 했어요. 한진타에서 7편을 다 봤거든요. 시즌 3가 좀 별나게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편 언제 올라오나, 언제 올라오나 했는데, 어제 공개됐더라고요. 지금 솔로 지옥 보면서 라면 먹으려고요. 이렇게 붙었다라는 게참 신기하네요, 진짜. 아, 이번 편은 정말 간이 지옥이다. 그러니까요. 간이 왜 이렇게 인기 많냐고. 흑역은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좋을로 끝나는 건데, 상대방이 나를 안 좋아하면. 너가 내가 이렇게 국정원처럼 시은이를 붙잡고 있었다고 했다며? 내가? 내가 그럼 그렇게 그래. 진짜 시원하다. 잘 지냈어? 어? 잘 지냈지. 어떡해. 게임 어땠어? 어떡해. 왜? 1등 하고 싶었는데. 결과가 너무 족보에 있고 싶었어. 진짜? 영화 결과 보고. 특히 너랑 사실 오늘 한 번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 사겨라. 지금 기대야. 내가 할거 아무것도 없어. 셔츠로 걸어오고 싶은데. 셔츠로 가자. 예서. 저렇게 셔츠 밑단을 내어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의 집에서 거의 반 매트리스 매트? 침대 매트? 깔개? 암튼 이불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매트리스에 커버를 씌우고 그 위에 패드를 깔고 자야 되거든요.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원래 쓰던 그 패드가 오래되기도 하고 바꿀 때도 됐고 해가지고 새해를 맞아서 뉴 매트를 샀습니다. 사실 뭐 별거 없어서 보여드리기도 참 뭐한데 그냥 깔끔하게 흰 색깔로 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수루미도 있고 흰색은 관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크림색으로 샀어요. 제가 사실 이 디자인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할인하고 있어가지고 15,900원인가? 할인하고 있었는데 저는 퀸 사이즈거든요. 퀸 사이즈 옵션가 추가해가지고 19,900원? 2만원 안짝에서 구입했습니다. 이 제품이 또 좋은 게 끈이 달려있어가지고 매트리스에 고정시킬 수 있더라고요. 세탁기랑 건조기 한번 돌리고 오늘 저녁부터 야무지게 수룸이랑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으로 비비고 무듬 잡채 데파서 먹으려고요. 이거 그냥 전자레인지에 해동하고 프라이팬에 볶으면 끝이거든요. 엄청 간단한데 진짜 맛있어요.
오늘 저녁은 햇반, 다담댄찌, 친구네 김장김치, 비비고 잡채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바퀴 보는 중이어가지고요. 바퀴 마저 보면서 먹으려고요. 오늘 영상 편집 푸드는 도나스고요. 작년에 산 딸기인데 작년에 샀다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오래된 거 맞습니다. 냉장고에 썩어가고 있어가지고 급하게 씻어왔고요. 이거 먹으면서 영상 편집 해보려고요. 가습기. 저는 케이블을 못 찾아가지고 한참 찾았는데 여기 트롤리 안에 있었어요. 기획안 작성해가지고 브랜드에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연락 갈기는 중입니다. 칼국수 먹고 집에 들어갑니다. 제가 새해를 맞아 가죽 가방을 하나 드렸습니다.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기 브랜드 이름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못 외웠거든요. 프렌즈 손 데토이
프렌즈 쏜데토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바게트백, 볼링백 디자인이고요. 이렇게 생긴 디자인의 가방을 80만원대부터 40만원대 제품까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20만원대 제품을 찾은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13만원 할인하고 거기에 막 쿠폰까지 뿌려가지고 최종적으로 12만원에 득템을 했거든요. 80만원에서 10만원대로 훅 떨어졌잖아요. 너무 저렴하게 잘 샀다. 2024 가성비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저 뜯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가로로 길게 시원하게 빠졌고요. 티링 같은 거 걸 수 있는 디링 달려있고 자크는 이쪽에만 달려있어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어요. 반대쪽에는 브랜드 금속 로고가 박혀있어요. 대신에 앞뒤 가죽에는 브랜드 로고 각인은 따로 없고요. 가방 안에 따로 포켓 같은 건 없어요. 카드 하나 넣을 수 있는 조그마한 슬롯은 하나 있어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털을 좀 다듬어줬습니다. 바닥에 또 이렇게 찡이 박혀있어가지고 어디 이렇게 올려둘 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매면 여기 안에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새 가방이라서 그런지 각은 좀 잡혀있거든요. 제가 검은 가방이 없어서 색깔은 아무것도 블랙으로 이제 골랐는데 내가 원하던 딱 그 느낌이에요. 가방이 엄청 길어가지고 화장품 파우치 하나, 여행용 파우치 하나 해서 두 개는 그냥 들어가집니다. 아, 머리 염색한 거를 안 보여드려가지고 머리 염색했고요. 뿌염을 계속 덮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좀 전체적으로 얼룩덜룩하고 그래가지고 전체 염색 싹 해서 톤 정리도 좀 하고 눈썹도 같이 염색했고요. 머리숱도 많이 치고 머리 길이도 정리하고 왔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한승연회 다 같이 모여서 보기로 해가지고 친구 집에 한승연회 보러 가려고 합니다. 다녀올게요. 나가면 진짜 재수없어서 계속 욕할 것 같아요. 누가 누구랑 하면 난 전혀 감이 안 오네. 쟤랑 쟤. 동진 다 해. 그럼 나머지 둘. 내기도 있잖아. 내기도. 네. 거기에 없는 사람 있을 것 같아. 아직 남친 안 들어온 것 같다. 아직 안 겹치네요? 이상형이? 아, 자기 이상형을 알았나? 아니지 않나? 맞아요. 우리 나이 10승면이면 고딩 때부터 하는 거예요. 고1, 고2? 1승에 한 명밖에 안 만났겠다. 야, 근데 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탁 세워가지고 옷 입혀줘가지고 옷 똑바로 탁 입혀주고 싶네. 알라 옷 입혀주듯이 하게 긴가 봐. 그 엑스 속에서 어떻게 눈물 빠지겠다. 하이걸 먹냐? 맛있겠다. 한번 언제 오냐? 언니나? 이렇게 오래 걸리지? 나 뭔가 광태랑 사귀었을 것 같아. 광태 아닌 것 같은데. 광태가 너무 여유로웠지. 야 진짜 빼곡하게 적었다. 타이핑 친 거야? 그 시체로 찾을 수 있으니까. 다시 만날 거야. 13년이면 그냥 고마워. 다시 만나. 다 13년이니까 안 만나지. 고대 다닌댔지. 고대는 진짜 튀긴 했지. 잘생기긴 했어. 직업들이 다 너무 궁금하네. 그거 이제 밝히나? 이틀 차인가 뭐 언제 얘기하자. 오늘은 X 속에서만 하는 거 아니야? 니가 X 속에서 쓰면 좋은 말 써줄 거야. 아니. 나 쓸 말이 없어. 걔를 잘 몰라서. 나도. 전 잘 모른대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유민선데 머리 저렇게 꺾어도 돼? 상관없지 않나? 모자 써서? 꺾을 거면 잘 안 빠질걸. 벌써 없나? 야, 13년이 몇 년 안 가? 너무 잔인해. 누가 대신 식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먹을 거야? 예쁘게 담았다. 와. 먹기 쉽게. 양도 많네. 굿. 이게 왜 먹고 싶었어? 이 치즈를 좋아해? 많이 느끼하네. 아니 꿋꿋하게 얘는 존댓말 쓰고 쟤는 반말 쓰는. 어 이건 뭐야? 엄마 왜 그래? 네가 엄해 했나? 요새 이건 아니야 너 막. 왓 하자. 왓. 왓. 나는 지금 제가 외부에 있는 애 같아. 반말 칙칙하면서. 반말 칙칙하는 처음 본다 진짜. 아니면 어딜 가도 절대 내가 언니라서. 막 언니라서. 이게 투입하는
이유가 뭔데? 그냥 판을 흔들 것 같은 거. 제일 투입한 애들은 좀 딱 빼가는데 좀 똑같이 실패하는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보면 페널티니까 똑같이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니야? 조금 나오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대비 노동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사제성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 아침부터 세찬이랑 건강 체조하고 땀을 쫙 뺐습니다. 오늘 먹을 영양제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카메라를 항상 하고 싶다 했잖아요.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고 저는 색감이 되게 거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애들이 색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영상만 자주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남겨줘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내가 신경 쓰는 게 별거 아니었구나, 나만 신경 썼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고, 통장지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애들이들한테 물어보길 잘했다 싶고요. 그런 뽐뿌가 조금 사그라들었습니다. 근데 이래놓고 갑자기 사가지고 언박싱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한 번에 정리가 되었다. 어제 친구네 집에서 환승연애랑 이제 곧 죽습니다 파트 2 다 보고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늘 아침에 기어들어 왔잖아요. 근데 또 친구랑 점심쯤에 또 만나서 해운대 투어를 하기로 했거든요. 언박싱 하는 거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화장부터 호다닥 했어요. 화장 왜 이렇게 잘 되네. 제가 맨날 이렇게 화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피부 화장을 이 쿠션으로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쿠션은 네이밍 쿠션이고 퍼프는 또 에스쁘아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뭘로 화장하냐는 질문을 또 해주셔가지고, 쿠션은 이제 거울 용도로 이렇게 들고 있는 거고,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을 쓰는데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21호 라이트 베이지입니다. 집에서는 이걸로 두들겨요. 그리고 수정용으로 네이밍 쿠션 들고 다니면서 밖에서는 이걸로 이렇게 수정을 하거든요. 네이밍 레이어드 매트 피쿠션 21호 Y입니다. 제가 누드무드를 졸라 잘 썼죠. 에스쁘아 누드무드를 썼는데 그게 단종된지 몰랐는데 단종됐대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자고 일어났는데 힙하면 어떡할 거야, 이 팔레트 이름이에요. 어떡할 거야. 이걸 눈화장 싹 다 했고, 마스카라는 이니스프리 꽁꽁 카라 제로 2호 브라운이고, 여기 눈썹은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카라 4호 애쉬 브라운 발라놨고요. 그리고 블러셔는 3CE 무드 레시피 페이스 블러쉬 누드 피치, 립은 3CE 블러 워터 틴트 디어 마치 발라놨습니다. 요새 또 제가 하이라이터를 써요. 여기 콧등이랑 콧대, 이마, 애교랑 눈 앞머리 해가지고 하이라이터를 발라놨거든요. 입체감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하이라이터는 입큰 플랩 원페이스 팔레트 청담 어라운드입니다. 애들이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언박싱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나이키 좋아하거든요. 네. 아디다스가 좋아 나이키가 좋아 하면 저는 나이키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 나이키에서 또 신발을 하나 샀습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부터인가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유행을 할 듯 말 듯 뭔가 좀 뜨뜻미지근 해가지고 안 샀거든요. 이제는 다시 신을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사도 후회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프리미어트를 못 사는 병이 있어가지고 돈 주고 사는 거를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이라서 극한의 유행템들은 안 사게 되더라고요. 저 신발 저 돈 주고 살 거면 신발 3개 산다 이런 주의거든요. 아무튼 또 서론이 길었는데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최저가 검색하니까 AK백화점이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AK몰에서 구입했습니다. 정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포인트랑 적립금 싹 다 끌어모아가지고 66,000원에 구입했습니다. 나이키 코르테즈 샀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얀 신발이 없기도 하고 디자인도 그렇고 색조도 깔끔해서 또 가격도 제일 괜찮았어요.
할인을 요게 제일 많이 때리고 있어가지고 이걸로 샀거든요. 제 발 사이즈는 225 정도 되는데 230부터 나오길래 230으로 샀고요. 사이즈가 살짝 넉넉하거든요. 근데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 양말 신고 이렇게 신발끈으로 조절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짜잔. 가방인데요. 이 가방을 사게 된 경위를 좀 얘기해드리자면 제가 대만 갔을 때 배낭 메고 다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가방이 좀 디자인 쪽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편했어요. 여행용 배낭을 하나 사자. 노스페이스, 뭐 아크테릭스 같은 그런 등산 백팩부터 해서 잔스포츠 같은 그런 좀 캐주얼한 백팩도 되게 많이 찾아보다가 알게 된 가방인데 이게 수지갑에서 유명한 가방이더라고요. 도컨텐츠라는 브랜드 백팩이고요. 파우치에 담겨 왔고요. 좌자잔. 아 이게 색조합이 미쳤더라고요. 이 색에 꽂혀가지고 그레이 컬러로 구입을 했거든요. 사이트에는 이 백팩 모델이 이 색상만 남아있어서 이 색상밖에 살 수가 없었는데 중고 매물로는 다른 색깔도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색에 꽂혀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색조합 미쳤습니다. 작년에 샀는데 예약 주문 제품이어가지고 올해 받았습니다. 사실 가격 대비 디자인이나 이 색조합만 예쁘고 실용성은 조금 떨어진다는 후기가 많았거든요. 왜냐면 가방 내부에 수납할 공간이 없어요. 보통 이 정도 사이즈 되는 배낭들은 수납 공간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노트북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지퍼 달린 포켓이랑 메쉬 포켓이랑 해가지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은데 이 가방은 따로 수납할 공간이 없어요. 파우치 같은 걸로 구분해가지고 쓰신다고들 하더라고요. 가방 앞에 포켓 하나 있고 조그마한 포켓 하나 있고 양쪽으로 메쉬 포켓 달려있어요. 제가 대만에서 음료수 들고 다니면서 물을 진짜 많이 마셨는데 이 사이드 포켓만 있으면 여기다가 물 넣고 넣었다 뺐다 하면 되는데 대만 가방은 사이드 포켓이 없어가지고 뒤로 맸다가 앞으로 맸다가 꺼내서 물 마시고 다시 넣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사이드 포켓이 진짜 중요하구나 제가 엄청 느꼈거든요. 아무튼 가성비도 떨어지는 예쁜 배낭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가방 자체는 좀 얇은 편인데 가방끈은 좀 도톰하니 튼튼해 보이고요. 얇으면 이런 느낌. 개인적으로 이렇게 버클 채워가지고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다음에는 이렇게 배낭 메고 훌쩍 떠나보겠습니다. 오픈YY 티셔츠 도착해가지고 입었거든요. 아, 남녀 공용이어가지고 사이즈가 겁나 큽니다. 제 엉덩이 여기 있거든요. 거의 뭐 미니 오피스 느낌? 겁나 길어요. 소원 빌려온 상관에서 큰 대로 입으려고요. H&M 가디건이고 바지는 H&M 부츠컬 레깅스 입었고요. 이게 레깅스 팬츠여가지고 뒤태가 좀 엉망입니다. 이 엉덩이 실루엣이 다 보여가지고 이거를 살짝 가려줄 거예요. 짜잔. 쉬폰 스커트로 엉덩이 가려봤어요. 올겨울 제대로 본전을 뽑고 있는 노스 패딩 입고 갈 거거든요. 삐는 그로브 삐인 꽂았고요. 신발에 나이키 코르테즈 신었고요. 팩을 잘라보겠습니다. 여기에 가방은 프렌즈 손데토이 바게트백 들고 갈 거예요. 우리 안 했잖아. 지금 예약해도 되는데. 그런 거 없는 거 같아. 네가 좋아하게 생겼다. 공간이 예쁘다. 모델을 다 섭외한 건가 봐. 와, 이거 되게 멋진데? 와. 와, 필지로 감사합니다. 그러게. 안녕하세요.
꼬리에. 진짜 꼬리 아파. 울지로 왔는데 울지로도 아니고 지금 뭐랄까 어디라고 해야 돼? 이태원? 어 이태원 같아. 이빨에 이거 조화 아니지? 조화 떼서 놓은 거. 조화 맛있다. 별로 안 꼬리하네. 와 찍혔어. 손을 좀 연출해줄까? 와 좀 먹어봐. 맛있어. 어? 뭐 들어있는 거지? 몰라. 맛있다. 컵 예쁘네. 에이드 먹을래? 달달해. 달달해. 그 드시네. 이거 뭐 이거라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해볼래?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네가 날 찍고 내가 널 찍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몰라. 짠 하고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뭐 신나는 내일 겨우 대구대 없잖아 여기. 슬라이